왕릉 재앙이나 종묘대제에서는 왕과 왕비를 기리며 축문을 읽는 독축을 합니다. 축문을 읽는 재관이 대축입니다. 축문은 대개 네 글자씩 끊어서 낭송합니다. 그러나 태종과 원경왕 후의 축문은 네 글자씩 정형화에 끊어서 독축하면 원래의 의미 전달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 8월 19일 태종대왕 후손 모임인 헐릉 봉양의 임원들이 8월 27일에 봉행할 원경왕후 602주기 기신체양에 앞서 태종과 원경왕 후이 안식처인 헐릉을 봉심했습니다. 이날 헐릉의 비각 앞에서 이병학 헐릉 전례이사가 헐릉 임원들과 태종대왕과 원경왕후 충문 독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태종대왕의 그 시호 도노가 있어요. 그 대축관께서 충문 입국을 할 때 태종 그 다음에 그 성덕 신공 건천 체급 대정 제호 문모 예철 성열 광효 대왕 이게 이제 그 도노 시호인데 도노 시호를 다른 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자 네자씩 끊어 읽는 게 일반적인데 헌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그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도노하고 시호가 언제 어떤 왕 때 내려졌는지에 따라가지고 그거를 띄어 읽고 붙여 읽고 해야지. 그거를 만약에 그 네자씩 그냥 그 우리가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조금 차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축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태종대왕이 상왕으로 계셨을 때는 성덕 신공 상왕이었었어요. 성덕 신공 상왕. 그러니까 성덕 신공이라는 도노가 올려졌던 거죠. 태종께서 이제 그 왕위를 물려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종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호 도노를 받으신 게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성덕 신공은 도노로 볼 수 있고, 문무 광효 대왕은 시호로 볼 수 있습니다. 도노 시호가 되게 애매한데, 그 도노를 내렸다, 시호를 내렸다,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숙종 때의 예철 통열이라고 시호를 드렸습니다. 시호를. 그 다음에 고종 8년에 건천 체급 대정제호라고 도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태종 처음에 받았던 성덕 신공 도노, 그 다음에 그 고종 때 받았던 건천 체급 대정제호, 그거를 이제 도노를 먼저 해서 성덕 신공 건천 체급 대정제호까지가 이제 앞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문무하고 이제 예초를 같이 하면은 문무라는 시호는 그 대종께서 주신 거고 예철 성열은 숙종께서 드린 거거든요. 예철 성열 네 자를. 근데 그거를 네 자씩 읽다 보면은 문무 예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성열 광효 이렇게 뒤에 붙여서 읽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읽으면 이제 시호 조노준 시기에 안 맞게끔 우리가 구별해서 읽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축관한테 항상 좀 그 주의 주면서 이렇게 그 수비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덕 신공 건천 체급 대정계획까지는 네자씩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는 문무를 띄고 그 다음에 예철 통열 네자를 읽고 그 다음에 광효대왕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읽어야지 맞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축관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그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오늘은 그 태종대왕의 시호 도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경왕후는 그 탕덕소열 원경왕후예요. 그 태종께서 대비를 계셨을 때 탕덕소열이라는 도노를 지었고 그 다음에 원경이라는 시호는 나중에 돌아가시고 발표했는데 원경왕후의 좀 특이사항은 보통 왕후라라는데 왕태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제 왕태후에 태자를 붙이는 게 안 맞는다 싶다 해가지고 후대에 가서 태자를 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경 왕태후였었다. 그 다음에 원경 왕후로 바뀌었다. 이 정도까지 아마 이해하면은 시호 도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둘러보면서 공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앞쪽 저 어쪽으로 나가시다고 생각하고 네.
그때 방법은 1년이라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전통으로 말할 수 있더라고요. 네. 전통으로 말할 수 있더라고요. 네. 이거 너무 좋네. 여기 너무 좋네. 금리가 엄청 그냥 이따가 일로 올라갈 거지? 아, 올라가는 차례로 이리 있어야 했는데 태종대왕 첫 아드님 경령군 파종의 회장으로서 오늘 봉쇄에 나오셨는데 자 오늘 나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차 가지고 왔어요. 세종 왕자손 함령군파 종회장 이시구입니다. 해마다 이때쯤 봉심을 하게 돼 있었는데 원래는 코로나로 인하고 또 폭우로 인해서 여러가지 염려와 걱정이 되었었는데 그나마도 오늘은 비도 안 오고 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좀 더 종사 발전을 위해서 종원들이 격려와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단종대왕 그 영월에 모셔져 있는 장릉하고 단종대왕비 경순왕의 눈이 한릉에 있는데 동양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그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세종대왕 능에 보면은 항상 우리 조선이 발을 세기 위해서 헌신적이나 우아하는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 이틀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효령대군 19대손 이원재입니다. 청권사의 전례이사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령군 파종회장 이백규입니다. 후령군께서는 세종대왕의 10번째 왕자로서 오늘 그 원경왕 후 602주기 봉심을 맞이해서 이곳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갑니다. 저는 그 후령군의 18대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태종대왕 헐릉 봉영의 임원들의 태종대왕과 원경왕 후의 헐릉 봉심의 임후 정후를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실시된 봉심은 2022년 8월 27일 봉행된 원경왕 후 602주기 기신제에 앞선 의례로 왕실 전통 전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성원 부탁드립니다.